네, 구매해서 최근까지 굉장히 잘 입고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이 가디건이에요. 크롭 가디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크롭으로 된 옷을 일단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디건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 기장감도 너무 귀엽고, 이런 뭔가 살짝 웜한 느낌이 드는 아이보리 컬러의 가디건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했어요. 막 그렇게 두꺼운 스웨터는 아닌데 생각보다 많이 따뜻해서 조금 놀랐던 제품이고요. 핏도 저는 저한테 적당히 예쁘게 잘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울 소재 탑에 막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닌데 살짝 따가운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예민하신 분들께는 안에 꼭 이너를 입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진짜 인생 코트를 발견한 것 같아요. 겨울 코트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정말 제일 마음에 들고 꼭꼭꼭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라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폴앤앨리스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이렇게 싱글 코트고 한번 입어볼까? 이렇게 싱글로 된 디자인이고 기장감도 굉장히 깁니다. 저는 일단 이 제품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이 목라인이 싱글 코트는 보통 이 카라 부분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쭉 이렇게 파져 있어요. 얘는 목이 길어 보이는 제품이라 일단 그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싱글 코트 이렇게 단추 채웠을 때 보이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다 단추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보이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 디자인을 계속 찾았고 일단 소재가 너무 환상적으로 좋습니다.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아요. 가격이 막 저렴한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겨울 코트를 여러 번 실패를 하면서 느낀 게, 아, 겨울 코트는 진짜 제일 좋은 걸 가격을 주고 사야지 오래 입는구나. 그걸 옛날부터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가격대가 좀 있었는데 퀄리티랑 핏이랑 그냥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너무 만족하면서 요즘 잘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번 착용을 했는데 보풀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풀 걱정은 아마 안 해도 될것 같고, 저는 오늘 소개한 아이템 중에 제일 잘 산템인 것 같아서 네,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우터를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요. 이 제품은 소프트 서울에서 저의 사랑이죠? 저의 방앗간 소프트 서울에서 구매한 퍼자켓입니다. 퍼자켓을 원래 좋아해서 종종 구매를 하는데 이 제품은 출시된 지좀된 제품인데 제가 작년에도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약간 지금 이 니트랑은 좀안 어울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 제품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여기 이렇게 레더 포인트가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는 털이고 여기 레더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어서 그 디테일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토끼털처럼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털 빠짐은 별로 거의 없는 편인 것 같고 되게 부드러운 제품이에요. 제가 이게 또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V로 되어 있는 요목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매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했고 굉장히 가벼웠어요. 굉장히 가볍고 생각보다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라 한파에는 조금 무리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저는 소프트 서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기본 티를 이렇게 기본 티세 컬러를 구매를 해가지고 요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이 데님을 저번 데님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을 때이 데님이 제일 뭔가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브랜드를 이 데님을 통해 이제 알게 되어서 구경하다가 이렇게 기본 티 제품 세 가지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약간 이런 귀여운 파스텔 색감의 아이템들이고요. 겨울용 이너로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받아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두꺼워서 놀랐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포근하면서 따뜻한 두꺼운 긴팔 기본티예요. 이 버터색과 함께 코디한 가디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거는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이미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그로브 가디건입니다. 저는 색감을 보고 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크롭, 살짝 크롭이 되는 이 정도까지 오는 디자인의 가디건이고요. 굉장히 품도 넉넉하고 두께감도 굉장히 있는 편이에요. 짜임은 이렇게 엄청 탄탄하진 않아서 바람이 살짝 송글송글 들어오는, 근데 두꺼워서 뭐 춥거나 그러진 않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사실 겨울에 이너로 입기에는 조금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두께감이 있고 품도 되게 있는 편이라 코트 안에 입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초겨울이나 늦가을 그럴 때 저는 아우터로 입으려고 구매했고, 그렇게 올해 늦가을에 되게 잘 착용을 했어요. 그냥 두꺼운 니트 아우터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굉장히 핏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보풀이 생각보다 잘 나더라고요. 이게 10만원대 중반대라서 가격은 솔직히 비싼 편이잖아요, 가디건 치고는. 근데 제가 한 3번? 4번 정도 착용을 했는데 보시면 보풀이 이렇게 난 거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보풀을 제거를 안 하고 가져왔어요, 보여드리려고. 근데 사실 저는 특히 그렇게 보풀에 막 민감한 편은 아니에요. 제품이 예쁜 게 저는 중요해서 제품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입고 있는 니트를 소개해드릴게요. 굉장히 크롭한 디자인에 이렇게 카라 디테일이 있는 너무 귀여운 제품입니다. 일단 저는 이거 색감을 보고 구매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파스텔 종류의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민트색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색감이 일단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핏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좀 생각보다 짧아서 처음엔 좀 놀랐어요. 저는 허리가 좀 짧은 편이라 웬만한 크롭이 그렇게 짧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짧죠? 너무 크롭인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는 추천하는 제품은 아닌데, 근데 저는 그냥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단추를 다 채우는 것보다 풀러서 연출을 해줬고요. 내색이 비슷해가지고 그런지 더 예뻐 보이네요.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착용감도 부드러워요. 전혀 1도 따갑지 않아서 그런 거 예민하신 분들도 되게 불편 없이 잘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맨투맨을 소개하려고요. 이 맨투맨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랑 같은 브랜드 라티젠이라는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구매했고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바로 장바구니에 담고 바로 결제를 했어요, 이걸 두 개를. 근데 세안에서 맨투맨이 제가 하나도 없거든요. 적당한 크롭 디자인에 핏도 이렇게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그냥 레터닝이 너무 과하지 않고 적당한 정도 마음에 들었고, 일단 굉장히 탄탄해요. 이렇게 아래에 저는 시보리가 이렇게 두껍게 들어간 크롭 및 맨투맨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모든 디테일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도 저의 방앗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소개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제품도 맨투맨이에요.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요즘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맨투맨으로 좀 핫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디자이너 브랜드이고 프렌다? 프렌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카라 디테일의 맨투맨도 유행을 작년쯤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사봤고, 적당한 크롭 기장에, 저는 멜란지 색상의 맨투맨 좋아해요. 멜란지 컬러인 것도 마음에 들었고, 여기 이렇게 가슴 부분에 이렇게 브랜드 로고가 들어있는 이 포인트도, 이 색감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기모인 제품, 기모가 아닌 제품 두 가지 종류더라고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기모를 선택했고요. 겨울이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합니다. 시보리도 짱짱하고 핏도 되게 적당히 크롭이고 막 많이 크롭 아니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다들 잘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맨투맨 중에서는 가장 데일리로 입기 좋은 추천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투맨이 하나 더 있어요. 짠! 엄청나게 박시한 맨투맨을 구매를 했습니다. 박시한 맨투맨은 그냥 기본적으로 집에서도 입기 좋고 동네에 마실 나갈 때도 입기 좋고 그냥 휘뚜루마뚜루 템이잖아요. 얘도 되게 잘 여러모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토마스 모어 색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 맨투맨은 이렇게 같은 라인에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되게 많은 디자인인데 저는 그 중에 네이비색을 골랐어요. 아무래도 네이비를 좋아하기도 하고 제 얼굴에 되게 잘 받는 색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제가 사이즈를 잘못 산 것 같아요. 이게
X스몰부터 있었는데 저는 스몰을 샀더니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박시한 게 좋다 한들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X스몰을 샀으면 저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뭐 질도 좋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들어요. 바지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를 보여드리게 됐어요. 데님 하울에서 제가 잘 입는 데님들을 소개를 해드렸어가지고 그 외에는 요거를 요즘 가끔 입고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요 조거 팬츠는 요런 뭐라고 하지? 스웨이드? 골든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이요. 저는 크림 색상을 골랐고 보통 기장이랑 롱 기장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롱 기장을 골랐어요. 보통 기장은 저한테 좀 짧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롱 기장을 골랐으나 롱 기장도 그렇게 저한테 길진 않더라고요. 이게 주머니가 너무 비치더라고요. 제가 클린색을 사서 그런지 몰라도 착용을 했을 때 이게 너무 비침이 심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크림색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너를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너가 다 비치거든요. 무조건 스킨 색상 이너를 입어주시는 걸 추천해요. 근데 일단 너무 귀엽고 색감도 너무 귀엽고 색상 폭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번 이렇게 귀여운 스위드의 조거 팬츠 찾으시는 분들 한번 구경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마지막 제품은 이 목도리예요. 요거는 팔렛에서 제가 저번에 맨투맨 선물을 받았었는데 그때 같이 선물로 보내주셨던 제품이에요. 이렇게 레터링 디자인이 끝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성글성글 이런 마무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게 진짜 부드러워요. 이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니트랑 좀 소재가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가벼운?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보이게 착용해야 예쁘잖아요, 이런 거는. 뭔가 살짝 웜한 컬러의 색상의 룩을 입을 날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봅니다. 이게 되게 가볍고 따뜻하고 색감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베이지 톤 그런 핑크 톤 그런 머플러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부디 제가 소개한 아이템들이 취향 저격을 했기를 바라고요.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모두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